언니 죽인다고. 어, 언니 그 고집 좀 죽을 생각 안 해봤어? 못했죠. 언니 그 항소고집이야. 사람을 은근히 말 없어, 말을 은근히 안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성격 있어 언니. 왜 언니한테 나쁜 말 하니까 대답 안 해? 아니죠. 그죠? 긴건긴거 아닌가? 그치. 확실히 긴건 긴거 아닌 건 아니고. 나 그렇게 나도 대답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언니가 은근히 딱 자기 중심이 많아요. 냉정한 면도 많아요. 신랑이 메아리 쳐도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좀 해줄래? 메아리 쳐도 언니가 아니면 절대 아니에요. 언니가 아니면 아니라고요. 전 또 들어준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왜냐면 신랑은 약간 네. 한량의 사주를 좀 가지고 있어요. 무슨 그건 무슨 사주? 신랑이 조금 놀기를 좋아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요. 크게 대답해요. 그렇죠? 언니는 그걸 못 본다고요. 그렇죠. 언니는 그걸 절대 보지를 못하고 절대 이해할 생각을 절대 안 한다고요. 어? 네. 언니는 언니 신랑이 언니 그늘 안에서 벗어나가는 것을 절대 못 본다고요. 이해란 것은 좆도 눈으로 씻고 찾아볼 라도 없어요. 이해하자고 하다가도 딱 내 눈에 꽂히면 이제 안 한다고요. 좀 싫지. 어?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숨 막히대요 언니가. 네, 그 어? 말을 좀 해. 많이 했어요. 좀 한 게 아니라 조금 세상 이렇게 살아도 응? 똑같아. 언니처럼 숨막히게 안 산다고 해서 언니도 알아. 언니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나 봐. 가난에 지겨워서 어? 언니가 우리 애들한테는 가난 물려주기 싫고 사는 동안에도 열심히 부부가 일해서 우리가 중국에다 언니 중국 사람이야. 뭐 말투 들어서 알고 내가 알아맞힌 게 아니야. 이거 말투 들어서 안 거니까 어? 어? 중국에서 뭐라도 좀 사놓고 아니면 한국에서 뭐라도 좀 사놓고 그게 언니 소원이야. 그치? 근데 신랑은 약간 그런 주의하고 좀 멀거든. 좀 친구를 좀 좋아해라. 응? 거기 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어, 대답을 해줘야 돼요? 대답을 해주지 뭐 그게. 그치? 맞아요. 그런 주의에서 언니하고 신랑하고 너무 안 맞은 인생을 살았어. 좀 안 맞죠. 성격상이어서. 왜 언니는 완벽해야 돼. 그럼 언니 너는 완벽하니? 내가 한번 물어볼게. 완벽하지 않죠. 사람. 언니 너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왜 남이 완벽한 것을 오네?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의심백이 많해? 어? 틀리시면 따지고. 요즘에 들어서 의심이 좀 가는 일이 있으니까 전에는 그렇게 의심은 안 하고 믿고 살았는데 태어간에 좀 나부터도 씨발 나부터도 바람 피우겠다. 바람 피웠죠. 그 나부터도 바람 피우겠다고 이런 여자랑 살면은 나부터도 바람 피우겠다고 숨통을 꽉 쥐는데 한 번도 언니가 따뜻한 말을 해준 적 있니? 없어. 없잖아. 고생했다. 어? 남자가 봉이냐? 남자 봉 아니잖아. 아무리 가정을 이루고 산다 치더라도 남자도 사람이야. 그러면 집에 들어왔을 때 마누라가 한 번이라도 웃는 얼굴로 여보 고생했어. 오늘 우리 애들 때문에 고생했고 오늘 나 매겨 살리느라고 고생했고 그런 적 해본 적 있어? 언니야. 근데 또 얘기할 줄 모르니까 좀 그건 언니 생각이지 못한다고 안 해?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어디 남편만 잡아. 언니 난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서 이야기한 거야. 언니 네가 잘한 게 있냐고. 응? 언니도 잘한 거 없어. 안 좋으니까 서로 싸웠겠지. 너무 언니 이기적인 성격 좀 버리세요. 그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랬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좀 모으면서 살자고 하는데 대방에는 또 그렇지도 않고. 근데 하고서 사람은 여자하기 나름이고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라고 그립디다. 내가 우리 신랑한테 예를 들어서 따뜻한 말 하면은 그 따뜻함이 배로 돼서 돌아오더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와가 조금 느낀 거는 있어. 옛날에는 뭐 진작 느끼지? 어? 글쎄 철이 없었으니까. 남자가 좀 바람 피우는지 바람 피우니까 좀 느껴? 바람 피웠다고 하기보다 제가 좀 의심이 가는 일이 있고 하니까. 의심이 가는 일이 그게야 그거야. 제대로 의심한 건 맞아. 맞아요. 어 근데 캐지 마라. 캐면은 언니 성격에 더 사람 잡을 사람이거든. 그냥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가. 어? 그러고 나면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막 이제 지금 속이 막 불이 나거든. 어 근데 언니가 그를 캐면은 남편은 완전히 바람 피우니까 아 왜 이 말을 하냐.
언니가 지금 나한테 아까 자식 둘을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내가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큰 애가 누구예요? 딸요? 이 아이가 되게 산만하죠? 정신적으로 산만하다고. 불안증 있다고. 자기 절로 불안증은 좀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많이요. 아, 뭐 품고 있지 못해놔가지고. 이 아이 역시 손톱 뜯고. 아니, 걔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누가 그래요? 막내가. 막내가? 손톱 뜯는 애가 막내예요? 근데 큰애도 마찬가지 손톱을 안 뜯을 줄 몰라나? 큰애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큰애도 불안하고 작은애도 불안하고. 말을 하자면. 그러니 여기 집에 와서 아버지가 숨쉴 공간이 어딨어? 어? 당신 남편이 공부권이 길어서 여기 와서 볼펜 굴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 어? 막노동 일하고 있잖아. 어? 그러면 너무너무 일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 그 막노동 일하는데 당신 쪼글쪼글 밖에 더 돼? 와서? 그리고 또 물어볼게. 둘째, 이 아이가 어? 낳고 나서 별로 안 됐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 그 무렵부터 애가 불안증을 갖기 시작했다는데 맞는가 만 대답해요. 애기가 글쎄 그거는 모르겠고 작년, 재작년 중국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데가 안되는. 제봐요. 저거 봐요. 애기 나이. 카메라 안쪽에 비치지 말고 하고. 큰애 작은애 다섯. 네. 2010년을 말하는 거야? 네. 생일은? 8월 10일. 아, 적어줬구나. 큰일 났네. 한번 물어볼게요. 그 3, 4년 전에 그 시동생인가 혹시 집안에 저기 조상난 적 있죠? 3, 4년 전에는 시동생은 아닌데 시집 쪽에는 조상난 거 없는데 시집 쪽에는 친삼촌이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쪽에서 돌아갔거든.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우리 쪽에가 삼촌이 하나 간 거 있는데 먼 쪽이거든요. 아니 가까운 오빠 가까운 삼촌. 작년 재작년에 우리 신랑 삼촌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삼촌 시댁 쪽에 네. 삼촌 그 밖에 저기 밖에 나가서 객사했었지. 객사는 없는데. 머리 쪽으로 안 좋게 돌아가시지 않았어? 우리 친정 쪽에. 먼 집에 객상 사람이 있어요. 그 먼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먼 사람 필요 없고 가서 후회하지 말고 분명히 3년 3, 4년 전에 시댁 쪽에 분명히 삼촌자 아버지 삼촌이 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삼촌이 될지 바로 밖에 나가서 안 좋게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 사고로. 객상은 모르겠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그 찾아보면 답 나올 겁니다. 어? 찾아보면 폐암으로 돌아가신 그 말고 객사로 없어. 가신 분을 말하는 거야. 객사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있어요. 있고 이 아이가 한국에서 이 아이 한국에서 났어요? 큰애요? 큰애 말고 작은애 작은 한국에서 났어요? 그리고 중국 가서 이 아이가 말을 하자면 중국에 얼마나 있었어요? 이 아이 데리고 1년? 네. 1년 있으면서 이 아이가 왕따 당한 거 못 느꼈어요? 중국에서? 왕따 당했고 이 아이가 아이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울리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어 그 문제고 어울리지를 못하면서 이 아이가 이 손톱 물기 시작하고 이거 다 뜯어보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틱이라 그래야 되지. 그 불안장애라 그래야 되지. 얘가 불안장애를 갖고 있어요. 상담 좀 받아볼까 생각하는데 또
뭐 애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겠나 싶어가지고 좀. 아니요, 상담 받으셔야 돼요. 어? 그럼 이건 어디 어린애들 상담하는 데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린애 상담하는 데 가서 받으시고 아까 훈 나한테 그 내 말이 맞다면 삼촌 돌아가신 거 분명히 있거든요. 사촌도 상관이 없어요. 아저씨네 쪽으로 돌아가신 거 분명히 있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상문을 끼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얘한테 붙었다고. 그 아저씨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 좋게 가지를 못하고 얘한테 그냥 확 올라탄 걸 순간적으로 봐서 내가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없단 말만 하지 말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단 말을 해. 그런 쪽은 모르니까. 그리고 차라리 모른다고 말을 해. 삼촌 돌아간 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말을 하라고. 어? 언니가 다 그 언니가 그 시댁이나 친정이나 다 왕래를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 친척, 만약에 내 친정이면 내 친정만 왕래하지. 언니가 친척 간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잖아. 시댁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거기만 갔다 갔다 하면 죽었다 네. 모른다 했잖아. 예, 네, 예. 네. 아? 분명히 있다고. 여기서. 근데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중국에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크게 올 1년만 잘 넘기고 나면 이 아이가 그것은 벗어날 거야, 상문에서는. 어? 크게 그것은 잡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얘기가 말을 하자면, 말을 하자면, 원래 한국에 있을 때도 애들하고 다른 애하고도 그렇게 아이가 어울리지는 못했어요. 한국에서? 네. 네, 네. 한국에서도 못 어울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가서만 못 어울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렇게 그 타고나기를 누구랑 막 어울리고 그런 애가 아니라 성격이 되게 소심하다고. 맞아요. 소심하고 약간 우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네. 근데 있다가 엄마가 좀 독한 엄마예요. 당신이. 네. 애들이 뭐 잘못하면 그냥 꾸지랑부터 할 줄 알지 안아줄 줄은 몰라요. 어? 당신이 만드는 병이야, 씨발아. 맞아요. 응? 그러고 뭘 어디 와서 뭘 어쨌다고 어디서 누굴 대고 있어 지금? 내 말 틀렸어요? 응? 애기 때부터 당신이 잘못 신랑이 잘못한 거 당신 애들한테 합부렸잖아. 크게 대답해. 애들한테 화풀이 많이 했지. 이게 지금 큰애 작은애가 이래서 내가 그래도 지금 불안장애가 있고 작은애도 불안장애가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어? 애들이 왜 그럴까요? 어? 애들이 왜 그러냐고? 네가 좀 병이야 씨발아. 틀렸냐? 그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신랑한테 화풀이 해 미친년아. 어? 신랑한테 화풀이 하다가 안 되면은 참다 안 되면 애들한테 화풀이 했잖아. 지금 이게 소리 지르는 게 네가 애들한테 한 모습이야. 맞아. 야 나부터 주눅 들겠다 야. 그래 그거 고치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 애써 네가? 야 개소리 떨지 마 씨발. 탁 이불 찌그러버리잖아 씨. 내가 강화백상 이럴 땅인지 모르고 왔지? 알고 왔어? 모르고 왔지. 모르고 왔지? 아마 알았으면 안 올걸? 왜? 내가 애들 뭐라는 엄마들 잡는 데 손수거든. 어? 니같이 애들 요 이따구로 키우잖아. 근데 내가 이거 찍어버리거든. 어? 그리고 우리 애가 왜 그래? 우리 애가 왜 그러냐고? 조상은 잠시 스쳐 지나간 건 있어. 아까 말했던 삼촌자라고 상문에 말린 것은 있어. 그러나 온 이유는 네 성격이 애를 족같이 만들어놨어! 씨발아. 그래서 엄마라면 덜덜 떨어! 내가 강제적으로 소리 질러서 대답하는 거야? 아니요. 그거는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당신이 느끼고 있으면, 엄마라면 내가 너 애들을 너무 잘못 키웠구나.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어떠나. 한마디 반성이라도 해야 돼! 당신은 가슴에서 반성한 기미가 전혀 안 느껴져! 야, 첫 아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제 아를 이제 보다듬으려고 많이 했었는데 좀. 네 꼴린 대로 하잖아. 네 신랑한테 대하듯이. 어? 그래도 당신 신랑은 애라면 끔찍해. 어? 아닌데요? 네가 그렇게 만드니까 신랑도 자꾸 나가버리는 거야. 거기 까딱딱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줘. 바람 피운 것도 눈 감아줘. 다 눈 감아주는데 애들한테 이 지랄 떨면은 나 못 참아. 애들은 앞으로 큰 애들이야. 어? 애들은 지금 어?
이제 보니까 10대야. 네. 이제 10대 애들이 벌써 이렇게 기죽어 있고 그러면 세상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훗날에 너희 어떻게 애들 당할래? 응? 당신 나이 좀 적어봐라. 아, 나 요즘에 나이도 적고 참 와 진짜 와 진짜 너밖에 모르는구나. 저밖에 모른다고요? 어. 난 남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데 남을 살아서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다른 사람은 내가 이런 말도 해. 참 자기밖에 모르네요. 근데 참 가정밖에 모르네요. 당신은 가정도 몰라. 니밖에 몰라. 알았어? 가정을 많이 헌신했다고 하는. 헌신해서 애들 이렇게 키워? 이게 헌신한 거냐? 어? 신랑한테 안 되는 거 애들 다 풀어난 게 헌신한 거냐? 아버지가 애들을 때려도 뭐 부모는 엄마는 애기들을 감싸 안아준 게 엄마야. 씨발 고기 까딱딱 하지 마 씨발 열받으니까. 이 아이 엄마한테 다가가는 법도 몰라. 친구한테 다가가는 법도 몰라. 다 잃어버렸어. 까딱까딱 하지 말고 똑바로 들어요. 애기 살려주는 방법 내가 알려주는 거니까. 알았어요? 무조건 당신 성격 애들한테 180도로 바뀌어주세요. 그러면 병원에서 상담 치료하는 것보다 100번 나을 거예요. 지금 애기가 엄마가 무섭대요. 그쪽 아니라고 지금 남 얘기하니? 아니 제가 이제 느꼈으니까 그렇겠다 그 얘기지. 애기가 엄마 보면 오줌 질질 싸고 싶어 지금. 네가 얼마나 잡았으면 어? 그래 안 그랬다고? 그래 지 작은 애 지 동생 잡은 거 보고 나 또 혼나면 어떻게 하지? 무서워서 애가 눈치 보느라고 볼일 못 보래 큰 애야. 큰 애는 뭐 너무 내놓고 싶어하죠. 어? 그러니까 그래야 그렇게 보고 있다고 눈치를. 내 말 틀립니까? 그게 대답해요? 내가 강제적으로 지금 당신한테 내가 틀렸는데 강제적으로 대답 당신은 물론 강제적으로 대답할 사람도 아니야. 성격상 알아들어요? 예 백보험 병원 치료하는 것보다 당신이 한마디 응? 처음에는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겠지만 응? 한 10번 20번 30번 하고 나면 애가 이 휴증을 벗어나겠지만 여기서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이 머리 상태 정신 상태가 여기서 머무를 거예요. 그러면 후제 커서도 이 아이는 10대 인생을 산다는 거야. 20대가 10살 인생을 산다는 거야. 알겠냐고. 네 잘못을 누구 잘못인지 알고 무당한테 물어보러 왔어? 네 잘못이야. 물어보고 싶은 거. 남편이 일하고 있는데 지금 뭐 동생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좀 그게 화딱지가 나는가 봐요. 그래 저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기도 하는데 남편 것도 써요. 언니 하나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네? 하나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 하나만 보인다. 하가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제가 어. 그 네, 순간 네. 이성을 잃어버리지? 참기가 어렵죠. 그치? 지금 내가 말한 거 지금 오해받지 마. 당신 하나는 행동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어. 당신 하나면 내가 이걸로 지금 당신 얼굴 다 붓고 싶어. 당신 그러면 집에서 애들한테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네 그래요. 그럼 나도 똑같이 해볼까? 한번 해줄까? 한번 해줘? 아니요. 너는 물벼락 맞기 싫으니? 너는 맞기 싫고 애들한테는 왜 하는데? 응? 당신 신랑
이거 복 없어. 하려면 당신 이름으로 해. 저 이름으로 해. 그래. 지금 뭐 자기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도 감히 뭐 또 나서기도 예전에는. 그리고 당신 신랑이 약간 사후정기가 있어요. 네? 사후정기가 있다고요. 사후정기는 남말 듣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남말도 듣지만 빨리 사람 말할 때 이해를 못하는 거.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요. 하나 시키면 하나밖에 못하지 두 개는 못한단 말을 하는 거야. 물 갖고 와라. 약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물만 갖다 주지 약 갖다 준 사람 아니라는 거야. 두 가지를 못한다는 사람 말하는 거야. 천생 이렇게 타고났는데 당신 고칠라는데 고쳐져? 그리고 얘기가 지금 이 얘기들이 어린 애기들이 어? 성인이냐? 성인의 생각을 따라오게 만들게? 나 진짜 이 물 당신한테 확 버리고 싶어. 끌어버리고 싶어. 네가 애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잖아. 왜 나한테는 못하게 하는데? 너는 싫으니? 너는 싫으냐고? 근데 남편도 고집이 한 다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딱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네 아니라는 잘라버린 것은 싸우려면 있지. 네 남편하고 몰래 나가 밖에 나가서 카톡으로 싸우든지 몰래 밖에서 싸워. 님이 씨발아. 네 애들한테 하풀하지 말고 씨발년아. 저기 어디서 끝까지 지금 핑계대고 자빠졌네 씨발. 오늘 당신이 진짜 엄마라면 오늘 남편을 따질 게 아니라 네가 한잔하게 이 무당이 욕해서 기분이 나쁠 게 아니라 한잔하게 애들한테 미안한 거 갖고 가야 돼. 지금 가서 간직하고 있어. 간직하고 있어? 옆에서 일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거든. 그래? 어떤 미친년이 니한테 얻어물까봐 말 못해줬나 보다. 그치? 성격 알아서. 어? 그러나 오늘 이 욕이 정말 쓴 욕이 아니라 단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애들 커가는 애들이에요. 우리네 인생은 어? 이제 어? 이제 좀 넘어간다고 치죠. 그러나 애기들 인생은 웃어야 될 인생이야. 근데 둘이 애기들 갖다가 웃어야 될 인생 갖다가 사회생활도 못하게, 잘못하면 사회생활도 못하고 학교생활도 못하게 네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제일 걱정되는 거야. 걱정되는 거 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걱정돼? 고쳐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이 물을 확 찌그러버려서 정말 찌그러고 싶어. 됐죠? 사업상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좀 알아봐주세요. 말했잖아. 당신 이름을 하라고. 당신 이름으로 하면 괜찮다고. 알았어? 당신 이름으로 안 하면 당하기만 당한 인생이야. 신랑. 그리고 물어볼게. 신랑은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하는 거야? 네. 그치? 네. 이 정도면 잘 맞춘 무당 많지? 내가 너 오늘 얘기 네가 때려잡은지 모르고 너 전 보러 온 거지? 아니 이런 말 하는 해주면 더 속 시원하죠. 다른 분들은 그냥 저 한 봄에 한 번 답답해가 가본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뭐 펼쳐놓기 바쁘게 뭐 구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야 씨발 네가 잘못했는데 구타한다고 왜 이렇게 나왔냐 이 씨발아. 아유 씨발 네가 잘못했는데 네가 구타한다고 나왔냐고. 가 너네 집 가라고. 또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자격도 없어. 그래도 왔으면 봐주는. 왔으면 봐줘? 아니 너도 공짜로 전부로 왔잖아. 공짜가 이렇게 말이 많아. 이것은 아니고 화가 나니까 화가 좀 안 갔었어. 나 막 말 막 하는 거야. 뭐 먹고 싶은데? 우리 딸 저 일본 유학 갔거든요. 큰 딸? 네. 빨리 보내. 갔어요. 갔는데 저 코로나도 있고 좀 어려움 있고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나. 잘 못되지는 않아. 잘 못되지는 않으니까 얘는 한국에 데리고 오지 마.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얘는 타국에서 키워. 엄마한테서 키우지 말고. 우는 거니? 네. 그래도 울어서 마음 고맙다. 아까는 전혀 작은 아이한테 대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데 그나마 울어줘서 고맙다. 아니 서울 너무 타니까. 그리고 또 물어보자. 이 신랑이 본 남편 맞아? 네. 응. 얘 이런 말 하냐면 이상하게 신랑하고 본인하고 되면 남남 같아. 내가 이걸로 많이 해서 오는 거야? 아니요. 얘기 좀 부탁할게. 얘한테 낭만한 것도 있으니까 큰애도 공부를 못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대학 보내려고 했는데 걔가 그래 아빠가 너무 그거 하니까 아빠들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포기했는데 여운이 큰애하고 아빠는 사주 자체가 안 맞아요. 어? 사주 자체가 온진살기였어요. 큰애하고 아빠는 절대 맞지가 않아요. 어? 큰애하고 아빠 저기 얘기는 온진살기였고 또 막내하고도 아빠하고 온진살기였어요. 애들이 다 아빠하고. 예. 그러면 엄마랑 아까 보듬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아빠가 애초부터 애들을 안 좋아하지는 않았다 뭐 이 말을 한 거야. 애초부터. 자꾸 엄마가 그럴수록 아빠도 같이 따라하게 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그러고 나니까 신랑 따라한다 했잖아. 응? 그러니까 아빠하고는 큰애도 안 맞고 작은 애도 안 맞아요. 아빠하고는. 알아듣겠죠? 응? 여분이 대학 가는 것도 하도 반대해가지고 애가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또라이 새끼 지랄하고 자꾸 가지각색을 하네 두 부부가. 그래가 일본 가는 것도 여분은 아니요 기회, 오지 말라 그러세요. 아니 이 기회 놓치면 우리가 기회 없으면 우리가 가라. 아 소리를 얼마나 질렀으면 대박이다 머리가 막 저리네 저려. 제가 소리 칠 때도 그렇게 지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 행동을 그대로 딱 사람들이 있잖아 유튜브 볼 때 내가 조형중이 이야기했잖아 그 사람 성품이야. 또 소리 지르면 그 사람 성품이야. 근데 그럼 모르더라고. 너무 쌓이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입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애를 다 놓고 연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응? 애를 둘 다 놓고 그때야 이제 여기서처럼 혼인신고를 이제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애기 잘 부탁할게요. 너무 소리 질러서 미안하고 애기 잘 부탁할게요. 아니, 화장실 좀 시원해요. 아니 진짜 이거 물 콕 찌끄러뜨려 그랬어 나 진짜 아까 그걸 듣고 나니까 진짜 이제 애기도 이제 어떻게 해주는지 알겠죠. 응? 그 신랑 성급하게 사업하지 말라 그러세요. 신랑이 조금 독선적인 면도 있어요. 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한량의 기질이 있다 했죠. 한량의 기질이 뭔 말인지 알아요? 받기 좋아라. 집보다. 네, 네. 그러나 언니가 또 그렇게 맞는 것도 있다.